단상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구동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계 방향이건 반시계 방향이건 회전력, 회전 토크를 발생하게 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구동시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단상 유도기는 그래서 처음에 구동을 할때뭐 분상 유도 전동기라든지 커패시터 전동기라든지 쉐딩 폴 전동기를 써서 기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동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지만은 이제 기동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회전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 시에 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한 상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같은 상에다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이쪽에서 발생하는 상에 의해서 맥동자계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다른 상에서도 발생하는 자석에 의해서 맥동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공간상은 이제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맥동자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에 흐르는 전류가 위상차를 또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전류가 위상차를 갖게 되면은 그 전류의 위상차가 이제 90도가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회전 동심원을 갖게 되는 회전 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자계에 의해서 기동이 되어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기동 시 사용했던 상에 이제 전기를 끊어도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실습을 GeoGebra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보겠는데요. 두 개의 상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두 개의 합 벡터가 이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글을 하나 360도 회전하는 앵글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앵글에 따라서 두 개의 이제 벡터가 하나의 벡터가 이제 00에서 02로 가는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벡터가 이제 한 개의 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 값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편의를 위해서 S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른 벡터는 이제 이거 90도의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는 0-2를 기준으로 한번 벡터를 만들어 볼까요? 0,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90도가 아니라 180도가 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90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각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전류에 의해서 이 값이 변화하게 되겠죠. 전류의 값이 시간상으로 이제 사인파가 들어가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각도 R만큼씩 알파만큼을 사인 알파를 해가지고 곱해준 값을 해주면은 그것이 여기 발생되는 일단 T로 하고요. 하나 다른 하나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라지 S라고 그러죠. 라지 S는 워낙 S 값에다가 뭐죠? T 사인 알파 값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값을 해주면은 알파 값 S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T 라지 T는 이제 주어진 스몰 T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사인 해서 우리가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그러는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못하는군요. 곱하기를 넣어서 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점이 S 점이 만들어졌네요. 벡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벡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제 사인 값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만들어집니다.
사인 벡터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벡터로 이걸 갖다가 하나 만들면 되겠죠? 다시 00에서부터 저 어디까지 만들어진 포인트가 이제 S라는 점이니까요. S라는 점까지 벡터가 이제 유라 그럼 벡터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벡터 역시 0,0에서 키로 벡터 VUV가 만들어졌네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합성 벡터 하나 구해보면요, U하고 V를 이제 더해보면은 합성 벡터 만들어지는데요. 합성 벡터는 어떻습니까? 이게 맥동작이에요. 역시 W라고 하면 맥동작이가 만들어져서 이 회전력을 갖게 되지가 않고 역시 이것도 네, 45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모양을 만들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알파 값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들어가는 S와 T에 들어가는 알파, 사인 알파 값의 알파가 위상차를 갖게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위상차를 한번 여기서 파라미터로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로 해서 A라고 그러죠. A라고 하는 위상차 값을 앵글로 할까요? 베타라는 위상차 값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만들 때 우리가 하나 t하고 했을 때 사인 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교류 값은 위상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베타 값을 갖다가 하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까요? 네, 위상차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 값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위상차를 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W가 회전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조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자, 이것도 속성을 한쪽 방향으로만 합시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인크리징으로 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것이 0일 때는 맥동으로 하게 돼서, 네. 회전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두 개의 상이 위치적으로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그 안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위상차를 가지고 제일 언제냐면 이게 90도 위상차를 가질 때 90도 위상차를 가질 때 90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여기 트레이스를 한번 남겨볼게요. 90도 위상차를 가질 때 이렇게 정확하게 동심원을 가지는 원의 형태로 회전자계가 정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90도의 공간적인 위상차와 그 다음에 역시 90도의 전기적인 위상차를 갖는 교류를 인가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맥동 회전자계를 기동시에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단상 유도 전등기의 기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